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뒤에 문좀 열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64장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하시고 당신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했습니다. 축복 가운데 구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을 그리워하며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씻는 물을 갈급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그 축복을 갈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신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눌렸던 것에서 해방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우리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사람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당신 앞에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당신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룩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심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포도 열매의 이 과일의 특징은요, 한 가지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가지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깊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 80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농사 이야기 가운데서 대부분의 것들이요 이 포도나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농사입니까? 포도 농사예요. 왜 그는 수많은 그 농작물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선택했고 포도 농사를 시작했을까? 여러분 이 포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그 가지마다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히잖아요.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오셨어요. 이제 그가 곧 잡히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는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동요도 없이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의 제자들은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하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여섯 번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4절 말씀, 5절, 6절, 7절, 그리고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또 제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 나올 때 떨어져 나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아무런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우리가 하는 그 섬김과 봉사들, 예수님 없이는요, 모든 것이 다 가짜예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마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저도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없이 예수님 없이 내가 하는 봉사 거기엔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인간의 자랑밖에 없어요. 거기에는요, 인간의 허기심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결국 사람들에게 다툼과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서로의 자랑할 바를 내세우면서 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식사를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때 포도 주스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이 주스를 가리키면서 이 잔은 이 와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포도주는
이 포도주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하나의 상징이다. 그러니 나를 기념하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포도나무와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포도주스를 마십니다. 포도 음료를 마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저는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 부분은요,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 그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두 가지를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7절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있잖아요. 율법들 있잖아요. 그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라고 그러면요, 한 단어로 말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신학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 모든 계명의 그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곧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계명의 핵심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삶에서 실천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한달 전에 일이었어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제가
우리 그 펠로시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당. 식당을 지나가서 화장실을 지나가지고 우리 본당 쪽으로 오는데 이 계단 부근에서 이 백인 남성을 만났어요. 이 남성이 저에게 오더니 상담을 요구하자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모양새를 보니까 허름한 차림이에요. 옷도 허름한 차림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한 4명의 아이들을요, 저는 혼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너무나 바빴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가 이 사람 얘기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너무 바쁩니다.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소리 들리시죠? 지금 드럼 소리 들리시죠? 내가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 그리고 다시 이제 본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본당에서 이쪽 방, 저쪽 방, 그리고 본당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이제 그 남성이 교회를 떠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인 채그 파킹락 쪽으로 주차장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 그 나무 밑에 앉더라고요. 앉으면서 제가 뭐 하는 거 봤어요.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훌쩍훌쩍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두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한 5분 동안 울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이 다큰 남성이 저보다 키가 더 커, 이만해요. 네, 백인 남성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타고 왔던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뭐손 이렇게 올라가는 오토바이. 네. 그거 타고 이 교회를 또 나가더라고요. 저는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 근데 그때 그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막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저에게 막 찾아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 지금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회 성당에 보니까 들어와가지고 목사 찾아가지고 목사한테 기도 부탁했을까? 혹시 자살하려고 하진 않았을까? 혹시 가정에 문제 같진 않았을까? 혹시 자식의 문제 같진 않았을까? 혹시 사회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요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과 대화를요 한 30초도 안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물 흘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를 나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요 지금까지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아, 제가 지금 아이들 가르치니까 한 30분만 기다리십시오. 30분 후에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 얘기를 듣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지금도요, 저는요, 그 사람 생각해요. 이 사람 잘 됐을까? 잘 되기를 바라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저는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양한 마리를 나에게 보냈는데, 그 양을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그 양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그 양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그 양을 쳐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절되는 것에 내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그 실패한 모습을 내가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포도 주스로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같은 날 밤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잡히셨습니다. 잡히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의 화를요, 분노를요,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품에서 칼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귀를 자릅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죠.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말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베드로는요, 순종치 못했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스크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스티븐 룽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썩은 음식들을 꺼내서 먹고 살았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분노, 화냄, 증오, 막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갱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갱단 조직이요, 검은 그림자. 검은 그림자라는 갱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요, 폭력을 일삼고요, 마약을 하고요, 강도짓을 하고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폭탄을 들고 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들고 갔어요. 그 교회에서 그 부흥 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본당 안에 있었거든요. 그는요, 테러를 일으켜가지고요,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폭탄을요, 자기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가 좋을까?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그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감동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영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네. 완전히 거듭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요, 깽단 조직을 나오게 됩니다.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 조직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 미국 땅에 와서도요, 복음을 전했어요. 호주, 영국, 예, 많은 곳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붙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지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예수님을 지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나는 당나귀입니다. 나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고 가는 당나귀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요, 버림 속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처 가운데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버림받았던 것 때문에 그에게 그 응그러진, 그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람이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극상품, 최고의 포도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들은요, 신포도, 들포도, 썩은 포도가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원했는데 너희가 그런 극상품의 포도였는데 이제는 들포도가 되었다. 이제는 썩은 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남자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요, 다른 농부들에게 렌트 해줬어요. 다른 그 농부들이 이 밭을 잘 가꾸어서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요, 여행을 떠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막 많이 익을 때 그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는요, 자기의 종들을요,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왜?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땅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땅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이 땅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땅 주인이 이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또 그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요,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그 목적은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합이었어요. 아합은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합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사탄이었어요. 그의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왕은요, 이 아합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한 개인의 소작농, 그 소작농의 그 포도밭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심합니다. 내가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딜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주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사벨이 그 사람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죽여버려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은요, 빼앗잖아요. 빼앗습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 안에 아합과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당시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합과 동일한 그 사람들이 아합과 같이 악한 마음, 그 사탄의 계획들,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 있으면서 남의 거 빼앗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 직면한 할지라도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포인트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습니까?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맺어요?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살펴 줘야 돼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살펴 줘야 돼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가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계명 지키면서 사랑하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그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또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소중하고 귀한 열매가 맺기를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세상으로 얻은 것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주님전에 부르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 동안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주님의 은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러므로 또 많은 열매를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